많이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필수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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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꼭 뽀뽀할 건데! 단일 있니? 다이어리! 구독은 필수! 내 이 녀석 슬리퍼야! 네 죄를 네가 알렸다? 내 몽땅 뽑아줄 테다! 기다려라! 컴온! 안녕하십니까? 니블 여러분, 얼마 전 슬리퍼가 한 짝만 나왔었던 영상 기억하고 계시죠? 오늘 슬리퍼 한 짝을 마저 뽑기 위해 무시무시한 복수전을 하려 합니다. 강인이니네 가족 슬리퍼에게 꼭 복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이 응원해주세요. 꼭이요! 말씀드리는 순간 집게발이 허탕을 쳤어요. 뭐니뭐니 이거 너무 긴장이 돼서 말이죠. 잠시 멈추고 다른 뽑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것도 뭐 작전이라면 작전이죠. 기다려라 슬리퍼. 무릎 담요인데요. 위치 좋고 느낌 좋다. 간이가 상단 부분을 잡아보려고 하는데요. 신중을 기해서 아자자! 아이고, 아까워요. 실패! 집게발에 힘이 없어요, 없어. 자, 다시 컴온! 집게발이 밥을 못 먹은 듯합니다. 집게발아, 밥 좀 먹고 와! 귀염둥이 카카오 인형들이네요. 자, 도전! 여기는 놓는 위치인 것 같은데. 아, 그럼 그렇지. 안 돼요, 안 돼. 여러분, 간니가 말이죠. 이 푸쉬 뽑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. 한 번에 바로 뽑을 때도 있고요. 최대한 많이 해도 세 번 정도만 하면 하는 족족 다 뽑죠. 자, 어떤 걸 뽑았을까요? 인형이네요. 린니에게 바로 선물합니다. 착해요, 간니. 이번엔 린니가 작은 뽑기에 도전하는데요. 사실 일반 인형 뽑기보다 이 작은 뽑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. 오! 집게발에 힘이 아주 좋아요. 그런데 잘 안 밀리네요. 린니 파이팅! 아자자! 아이고, 헛발! 위를 공략하는데요. 자, 나올 수 있을까요? 한 번만!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,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자, 집게발 힘 좋고요. 웬열? 하나 떨어졌고! 어머나, 또 하나 떨어졌어요! 웬열? 뭐가 나왔을까요? 두 개! 똑같이 생긴 거울이네요. 이번엔 스피커에 도전해보는데요. 과연 뽑을 수 있을까요? 저 바로 옆 슬리퍼 녀석들이 보입니다. 기다려라 슬리퍼야. 아이고, 안 되네요. 이번엔 무슨 공인가요? 아, 카카오 눈사람? 엄청 귀엽게 생겼네요. 몸통을 들었는데 위치 좋아요. 자자자 굴려봅시다. 아이고, 아래로 구르면 어떡해. 이겼어.
너 비웃는 거니? 인형이 비웃는 것 같아요. 오, 시바견이네요. 다리가 살짝 걸쳐져 있는데요. 이게 인형이 좀 사이즈가 커서 다리가 걸쳐있다고 쉽게 뽑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간이가 계속 도전을 하고 있네요. 간이야, 슬리퍼에게 복수는 언제 할 거야? 엄마, 이 시바견 좀 뽑고요. 으이그이, 인녀쓰기. 그래, 영차, 영차! 잘 좀 뽑아보자. 아자자! 에이구, 역시 꿈쩍을 안 합니다. 이 인형이 많이 못지못지해서 그런지 집게발이 잘 들어올리질 못합니다. 몸통 부분을 잡아보는데요. 여의치 않아요. 이게 놓는 위치여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. 간이야, 그만 포기하고. 이게 웬일입니까? 충격!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이건 아주 충격적입니다. 진짜 못 뽑을 거라 생각했거든요. 대단합니다, 간이. 축하 축하, 멍멍. 대단하다, 멍. 나를 뽑다니, 멍. 당최 언제 슬리퍼 복수전을 할런지. 이번엔 옆 가게 뽑기방으로 고고싱. 하트 들고 있는 오버액션 토끼를 공략해봅니다만 쉽지 않아요. 실패. 우마이봉 인형입니다. 오, 뽑고 싶다. 왕관 쓴 우마이봉. 자, 들어올렸는데요. 아이고, 제자리에 착석. 자, 다시 시도합니다. 아이고, 안 돼요, 안 돼. 자, 다시 신중하게 시도합니다. 아이고, 옆에 인형에 걸렸어요. 실패. 이제야 드디어 슬리퍼에 도전합니다. 아자자. 자, 안쪽에 있던 슬리퍼를 꺼내는데요. 오, 좋아요. 우와, 숨 넘어가겠습니다. 깜놀.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. 니니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죠? 그대로 멈춰라. 제발 제발 제발. 야호, 복수전 성공. 아싸. 니니가 재빨리 슬리퍼를 꺼내네요. 웬일입니까? 그것도 지난번에 한 짝밖에 못 뽑은 그 똑같은 컬러의 슬리퍼. 완전체. 어머나, 가만 보니 안쪽에 엄청 대형 지우개가 있어요. 이 지우개 때문에 엄청 무거웠네요. 이게 있었는데도 뽑다니 대박. 복수전 성공. 아싸. 기분이 날아갈 듯합니다. 린디 발걸음도 날아가죠? 아이쿠, 저 기분 좋아하는 표정 보세요. 발걸음이 저절로 힘이 마구마구 들어갑니다. 간이니니, 복수전 성공한 기분이 어떠십니까? 뭐,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안 나오면 앙앙 울려고 했어요. 복수전에 성공한 간이니니, 당당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집에 도착하자마자 니니가 방금 뽑은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. 아, 이 완전체를 보라. 한 짝만 신었을 땐 어찌나 마음이 좀 그렇든지. 이렇게 복수전을 통해 완전체 슬리퍼를 신으니 진짜 기분 짱 좋네요. 니니, 앞으로 잘 신도록. 알겠니? 어렵게 뽑았다는. 복수전에서 축하해. 그런데 마저 한 짝을 뽑아오지 그랬닝. 그러게나 말입니다. 아, 어찌되었건 이렇게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날아간 이번 슬리퍼 복수전.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하트 뿅뿅.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? 다니니 많이 구독해주세요. 꼭이요.